안녕하세요. 평택시 비전동에 살고 있는 산림이천 정영란입니다. 오늘은 함양산삼축제 항노화관에서 특별한 체험을 해볼 텐데요. 팥주머니 만들기부터 산삼 추출물로 만든 젤파스까지 건강과 힐링을 함께하는 시간을 담아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준비물 해주시는구나. 자료 안에 다 완성된 거 담기만 하면 되는 거네. 네, 담을 때. 네. 아, 뭐 만드는 거죠? 팥주머니. 팥주머니 어떻게 쓸까요? 찜질하는 거. 네, 찜질하고 찜질하고. 네. 네. 자연 파시어서 원적에서 나와서 좋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담을 건데 네. 쏟아지지 않도록 네. 이 안에서 담으실 거고요. 네. 담을 때 오늘 하루 좀 어떻게 보낼까? 네. 나의 오늘 하루는 좋을까? 나의 네. 건강이 좋아질까? 네. 생각을 좀 해가면서 담으시면 좋은데 네. 이거를 찍으시니까. 네네. 근데 그냥 막 담지 마시고. 네네네네. 하면서 담으시고. 네. 바느질은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바느질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네. 편하신 대로. 네. 하시면 되고요. 네. 네. 잠깐만요. 네. 그러시고요. 바늘은 손가락 아무것도 괜찮아요. 예. 손가락 있는 거 쓰셔도 되고. 약간 담을 때. 내 눈 좋아져라. 네. 오늘 한번. 오늘 하루 더 행복하자. 네. 하면서. 이렇게 안에 담을게요. 네. 이거 바느질은 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그래서 쏟아지지 말라고 이거를 받으려고 이렇게 준비해 주신 거예요. 네, 괜찮아요. 다시. 네. 그래서 나머지 이제 쏟은 것도 이렇게 담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꼬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건강이 막 좋아지고 흐려나면 되겠죠? 그런데 색깔이 쏙 빠져버려요. 아, 다림질을 해야 됩니다. 네, 다림질 한번 해주시면 좋아요. 난 상관없다 하시면 귀찮다. 그러면 아니 괜찮아. 네. 이왕이면 더 웃지만 천천히 건강해진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번 다림질 해보세요. 선생님 그만 이제 빠져나올까봐 한번 더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해서 하시면 네 감사합니다. 여기도 매듭을 쳤어야 되는데 만져봤어요? 네 그랬더니 위험하게 하셨네. 그러게 말이야. 아버님은 여기 이동하셔서 네, 눈이 나빠서, 눈이 나빠서 그냥, 모양을. 그냥 색깔 있는 거 해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쪽에 놓고 계시네요. 완성했습니다. 네, 그 스티커 붙여서 이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문해서 완성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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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소도 주정으로 이렇게 소독을 하고 얘도 이거 하셨죠? 예. 네. 이렇게 소독하는 다음에 네. 소독한 다음에 소독했어요. 아, 여기다 이거 꽂을까요? 소독했어요. 이거 됐어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얘하고 얘를 넣고 네. 이걸로 막 저 이게 없어질 때까지 저어 주세요. 네, 네, 네. 이게 베이스. 아, 이게 베이스 95%짜리 그다음에 멘톨 10g. 그래서 이 멘톨이 다 녹아서 없어질 때까지 얘를 계속 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멘토 파스구나. 이게 없어질 때까지 네. 얘 의외로 바쁘네. 예, 다 녹았습니다. 다 녹았어요? 네, 네, 확인해 보세요. 네, 그 다음에 네. 그걸 이것도 생명상 추출액이거든요. 여기 25g 있잖아요. 네, 네, 네. 25g만큼 부어서 다시 부어주시면 돼요. 아, 얘도 25g만큼. 25g이 아, 여기까지? 너 좀 넘었다. 어떡해. 넘어버렸네. 따라버려야 되겠다. 네. 이게 지금 산양삼 추출물인가요? 네. 그래서 다시 저어주고 네. 저어주시고 네. 네. 그 다음에 얘도 산양삼 추출액이거든요. 걔도 또 산양삼 네. 추출액이에요? 얘도 넣고 여기서 아주 잘 저어주셔야 돼요. 네네네. 약간 네. 젤리같이 되게. 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이 피퍼 마켓에서 하나 그랬죠? 네, 네, 다 됐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그래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없어요? 네요? 이따가 볼게요. 이거 제가 올 때까지도 안 녹을 거예요. 선생님 이게 이렇게 가지고 네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함양산삼축제 항로화관에서 건강을 생각한 특별한 체험을 마쳤습니다. 탓주머니와 산삼 젤파스 모두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멋진 시간이었는데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축제와 체험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